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굴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증권의 성장기업 분석팀 서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해서 먼저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원래 VFX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VFX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영화에 들어가는 CG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CG를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서 이제 크게 영화나 콘텐츠 쪽에서 만드는 회사 덱스터랑 위즈윅 스튜디오 두 가지 회사가 있고요. 이 CG의 그 생각보다 활용도는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원래는 영화 영상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다면 영화를 제작하기 전 단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제작비 문제 때문에 이런 걸 CG로 대체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되게 활용도가 많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즈윅 스튜디오가 지금 다른 기업이랑 다른 강점은 그 밸류체인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거의 콘텐츠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다 확보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영화에만 집중이 되었더라면 지금은 이거는 드라마나 그리고 웹툰까지 많이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즈윅이 상장을 한 이후부터 이 밸류체인을 어떻게 확대를 시켰냐면은 M&A를 주로 해가지고 많이 이거를 확대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M&A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레몽레인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광고사 AMP를 하나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데, 드라마 제작사를 볼 때는 연간으로 이 회사가 몇 편의 드라마를 꾸준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가,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봤었을 때 3편에서 5편 정도의 드라마를 꾸준하게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투자 포인트도 사실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레몽레인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일단 실적 같은 경우도 연결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펌프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드라마 제작에 들어가는 CG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즈윅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즈윅이 하나가 더 주목받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3개 정도 있는데, 이 3개 회사와 거의 JV 조인트 벤처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웹소설이나 웹툰을 JV로 만들게 되면, 웹툰을 이제 그 IP, 웹툰은 IP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드라마화 제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화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레몽레인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CG는 위즈윅 스튜디오가 가져오게 되면서 이 관계사들이 모두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위즈윅 스튜디오를 하반기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반기부터 5G 투자가 많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OTT에 대한 서비스가 경쟁 구도가 가장 심화되고 있습니다. 5G 투자가 결국 이 5G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곳은 동영상이고요. 그러면 그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뭘 보는지를 보게 되면 유튜브나 그리고 드라마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에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웨이브가 나온 상태이고, 웨이브도 꾸준하게 지금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OTT들이 서비스 경쟁, 그리고 지금 어떤 콘텐츠를 담을 거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5G 투자의 아주 끝단에서는 결국 콘텐츠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다른 콘텐츠사 대비해서 왜 위즈윅 스튜디오를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콘텐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 제작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즈웹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영화 웹툰까지 포트폴리오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분기부터 지금 실적 성장이 가장 크게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2분기 때 지금 1분기 때 실적 리뷰를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는 매출액 114억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을 한 부분은 일단 드라마나 이제 오프라인 광고 사업 같은 경우가 거의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 다 2분기와 3분기에 많이 밀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회성 비용이 좀 크게 집행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2분기 때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몽레인이 제작하는 드라마가 지금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사업부 VFX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익단에서 봤었을 때도 일회성 이슈가 좀 없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목하는 기업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